자, 밥퀴즈 풀었나? 네. 아, 나 풀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8단원 문법 두 가지. 지각동사 이미 다 우리가 마스터한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인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도 다 마스터한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봅시다. 건어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보이네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로 표현해도 되고 뭐뭐 하고 있는 무엇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보았었다. 그 다음에 뭐 뭔가 타고 있는 냄새가 난다. 나는 냄새를 맡는다 이런 얘기네요. 나는 뭔가 타는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영어스럽게 표현, 나는 뭔가 타는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는 케이트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세 표현 전부 다 여기에 so가 보이고요, 우리 눈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보이냐? smelled가 보이죠. 뭐 smelt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listen to도 있지만 listen to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고요. heard 같은 게 보이죠. 자,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이 동사 표현 so라든지 냄새 맡다, smell이라든지 heard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공통으로 보입니다. 강의 얼음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를 보는 거죠. something이 보이죠. something. something도 마찬가지 something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듣는데 이번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뭐에 대한 대답이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여기에서는 뭐 강의 얼음, 어떤 것, 케이트 요 세 녀석의 문법적 공통점은 전부 다 뭐라고 불릴 녀석들이다. 물론 당연히 명사거고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당하는 건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강의 흐름이 갈라지는 겁니까? 갈라짐을 당하는 겁니까? 능동의 관계입니까? 수동의 관계입니까? 갈라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단어가 크랙이란 단어가 사용될 건데요. 크랙은 요게 리버라이스일 거고요. 리버라이스. 뭐 리버라이스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뭐 더를 붙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이든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리버라이스가 크랙을 한다. 크랙을 당한다. 그래서 리버라이스. 이제부터 영어 섞이겠습니다. 설명해. 리버라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다. 크랙을 당하는 거다. 크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라이스와 크랙 동사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somethi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보면 뭐 burn이라는 동사가 일단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something과 burn의 관계, something이 burn을 하는 겁니까? something이 burn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를 우리가 꼭 이번 과에 따져야 되는 거죠. something이 burn을 하는 겁니까? burn을 당하는 겁니까? burn을 하는 거죠. 그럼 something과 burn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케이트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지 뭐 sing a lovely song 이런 표현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겠죠. sing a lovely song, sing a lovely song. 그러면 여기에 있는 케이트가 sing a lovely song을 하는 거예요? sing a lovely song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하고 싱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죠. 그럼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아 리버라이스가 크랙을 하는구나, something이 번을 하는구나, 케이트가 sing a song, sing a lovely song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접근하면 누가다, 첫 번째 문장 누가다, 그날 saw the liberaliz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발로 해놓고 크랙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문장의 형식 1, 2, 3, 4, 5 해보자 하면 어? 어? 오 조심해야 되네.
어, 앞만 길어봤자 이시네. 그러면 오 형식이라는 거 우리가 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크랙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그렇죠. 크랙 또는 cracking이 가능하단 말이죠. Gonna serve the river ice crack 또는 cracking. 이 두 가지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녀석을 보고 우리가 1, 2, 3, 4, 5 했을 때 뭐라고 부른다? 5-3의 C 정식 명칭은 뭐가 사용된 5형식 문장? 조심해야 될 건 일반적으로 5형식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 대부분의 동사는 want 쪽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맞다. 원래는 이 형태로 오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할 건 여기에 크랙이라는 녀석은 크랙이라는 동사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자타동사입니다. 자타동사. 자타동사. 자타동사는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을 자타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크랙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죠. 쉽게 깨다 란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깨다 란 뜻도 있고 깨지다 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깨다 란 뜻일 때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렇죠. 이제는 안 헷갈리네. 그럼 무슨 뜻일 땐 자동사란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일 때 그 뜻이 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에 크랙은 무슨 뜻으로써 여기 온 거죠? 깨다로써 온 겁니까? 깨지다로써 온 겁니까? 그렇죠. 리버 라이스가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머리 깨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깨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타동이에요? 그래서 얘들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물론 크랙드가 올 수도 있어. 뭐에 의해서 깨진다. 뭐 건너든 뭐 높은 기온에 의해서 뭐 강얼음이 깨지는 것을 보았었다 이런 거 갖고 싶으면 gonna saw the river ice cracked by the high temperature 이런 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뭐 여기에 크랙도 되고 크래킹도 되고 크랙드도 되는 이유는 얘가 특이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본문에는 크래킹으로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냄새 맡았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누가다 부분은 누가다 아이가 뭐 했다 스멜 됐다. 그럼 이제 what에 대한 대답 something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타다 하니까 burn이 올 건데 burn을 알맞은 형태로 놓으라 그러면 burn 또는 burning이 온다. 됐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burn을 알맞은 형태로 하라 그러면 to burn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런데 burn도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 형태랑 이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burn이 무슨 뜻으로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something이 burn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to burn이 아닌 burned도 아닌 또는 burnt도 아닌 burn이나 burning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거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sing이란 녀석은 sing이란 녀석이 사용될 건데요. sing은 항상 무슨 뜻으로 우리가 뭐 물론 뭐 sing의 뜻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sing의 뜻이 항상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불리답니까? 부르답니까? 부르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제 과거니까 누가다, 위가 heard 하는 거죠. whom, Kate 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Sing a lovely song. Sing a lovely song. 이라는 표현을, 특히 sing이란 녀석을, sing도 되고 뭐도 되겠다. sing도 되고 뭐도 되겠다. singing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되고, to sing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We heard 다음에 뭘 쓸 것 같아요? We heard. 그쵸, 눈치 빠르네요. A lovely song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와야 되죠? Sing by Kate. 그래서 sing의 3단 변신 됐습니까? 그러면 lovely song이 sing을 하는 거야? sing을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맨날 수학 공식처럼 아! 지각동사다! 어! 목적어다! 그러면 이게 왜 와있어? sing이나 아니면 singing이 와야지 라고 하는 건 무식한 짓이라 그랬어. 꼭 뭐를 따져봐라. 능동인지 수동인지 제발 좀 따져봐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마디 더 할 건, 이 크래킹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 1, 2 때 ing 오면 ing 에다가 밑줄 긋고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했었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뭐 깨지는 것이니까 2번이겠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 주문을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5-3의 c에서 요런 식에 오면 우리가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다. 깨지는 중인 강얼음을 봤다 하기로 했죠 이놈 새끼야. 어? 깨지는 중인, 깨지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보았다. 문장의 해석을 누가 다 걷었어? What? The river. The river는 river인데 어떤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 이제 할 거야?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돼도 여전히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분사라야 돼? 동명사라야 돼? 현재 분사라야 된다 했죠. 동명사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얘를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익히는데 익숙한 학생들이 깨지는 것, 깨지던데 ing 붙여서 깨지는 것 됐으니까 동명사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더라. 근데 UP 영어 다니는 학생들 중엔 그런 사람 없겠죠. 맞습니까? 왜 비웃는데 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I smelled something burning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냄새 맡았다. 타고 있는 뭔가를, 난 타고 있는 뭔가를 냄새 맡았다. 오케이. 루피 영어 다니는 학생들 네가 지금 비웃냐? 응? 이렇게 해석,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끊어있게 맨날 구경만 하고 직접 안 하죠 진짜.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동명 저기 여기 사용된 ing들이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임을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제발 이 목적어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고 싶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슴 두근두근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다 to sing 같은 거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도 하시겠죠. 근데 그런 거에는 안 속겠죠. 뚜껑 똑바로 닫아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주절이 주절입니다. 지각동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무슨 각이라 그래요? 시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이 표현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하여튼 있긴 있죠. 뭐 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쳐다보면서 영어로 쭉 얘기해 주세요. 이 표현 되는 거. See. See. 또. Watch. Watch. 또. Look. Look at. Look이 어떻게 무슨 지각동사야? 어? Look은 보다, 표정. 어? 또는 어때 어때 보이다지. Look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Here. 또 Listen to. 그 다음 Feel. 또 있나? 여러분들 아는 범위 내에서 터치 어때? 터치 터치 어때? 터치 터치 여기 넣을까? 전에 내가 그래머 타파에서 수업할 때 이 터치 아니라 그랬어. 터치는 만지는 거죠. 누군가 날 터치하면 그게 feel 되는 거고 feel이 지각동사지 터치는 지각동사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는 smell taste taste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다. 그래서 뭐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taste, smell 등이 있다. 오케이. 그래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우리말. 오케이. 그녀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노 지켜보았다. 해도 되고 뭐 해도 되죠.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요렇게 처리해도 되죠.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지켜보았다. 이게 옵션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이게 옵션 2죠. 그럼 여기에 뭐 children, 뭐 kids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여기에는 play라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될 건데 여기에 있는 children, kids가 플레이를 하는 거야? 플레이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 따지고 있는 거야? 관계를 따지는 거죠. 무슨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를 따져봤더니 여기다가 뭐라고 마음 놓고 쓰면 돼? 능동이라고 써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아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죠?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들었다도 되겠죠. 번쩍 들어올렸다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옵션 2.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는 자기 아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 들었다. 그 다음에 옵션 2는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들었다.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동사 뭐가 제일 중요해? 이 표현하는데 사용될 동사는? 동사는 shout겠죠. 그럼 여기에 his son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his son이 shout을 하는 거야? his son이 shout을 당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걸 뭐 확인한다고요? 관계. 무슨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능동의 관계인지 얘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인지 이 행동을 당한다는 표현인지 확인했죠. 그래서 뭐다? 능동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능동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표현은 그래서 옵션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냄새 맡는다. 나는 냄새를 뭐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누군가 커피 끓이는 자 그러면 나는 자 옵션 1 누군가 커피 끓이 냄새 맡는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나는 커피를 끓이고 있는 누군가를 냄새 맡는다.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알죠? 어? 왜 옵션 1이 있고 왜 옵션 2가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는 알죠? 왜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make coffee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make coffee. 여기는 someone이겠죠. someone. 그러면 someone이 make coffee를 하는 거야? someone이 make coffee를 당하는 거야? 인제 그거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능동이다. 헤이, 도원이 진짜 몰라? 선생님, 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지켜보았다.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것도 되고 또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이것도 된다.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진짜 몰라? 어?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지켜보았다도 되고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이것도 된다라는 거.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진짜 몰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티브는 개가 스티브의 손가락 핥는 것을 느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lick이라는 동사가 나올 겁니다. lick의 뜻이 뭐다? 핥다. 그러면 the dog이 lick을 하는 거야? lick을 당하는 거야? 어우, the dog이 lick을 당하면 재밌겠다. 내가 막 개를 핥아주는 거지, 그치? 독이 릭을 하는 거다, 릭을 당하는 거다? 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옵션 1과 옵션 2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옵션 1은 뭐? 그래서 여기 능동이라고 쓰고 옵션 1은 뭐? 스티브는 그 개가 자신의 손가락 할 느꼈다도 되고 그 다음에 옵션 2는 뭐? 스티브는 자신의 손가락을 핥고 있는 그 개를 느꼈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 왜 스티브는 그 개가 자신의 손가락 할 느꼈다. 왜 이래요? 왜 이러죠? 선생님 미쳐서 그런가? 선생님 정신이 나가서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목이 막혀서 그러나? 말을 하다가? 스티브는 개가 자신의 손가락 할 느꼈다. 어, 누가 목을 막 쳤어. 왜 이러죠, 쌤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표현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녀가 지켜봤다. She watched.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오죠. whom. Her children. 여기에는 옵션 1으로 표현해놨어요? 옵션 2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녀는 저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해놨죠. 저 여기 어떻게 돼 있으면 내가 노는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She watched her children to play the yard. 이렇게 있으면 어, 그녀 지켜봤다.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어, 마당에서 놀다 play in the yard. 마당에서 노는 것 to play in the yard. 그래서 노는 것을 지켜봐도 돼? 어? 노는 것을 지켜봐도 되냐고. 안 되지, 그치? 반드시 뭘 지켜봐야 된다? 노, 지켜봐야죠.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노, 지켜보도록 하세요. 노는 것을 지켜보면 안 돼. 내가 지금 왜 이따구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절대로 뭐가 사용됐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라. 투부정사가 사용되어 있으면 틀렸다는 거 제발 좀 눈치 좀 채시라고요. 오케이, okay, so 5형식이니까 맨날 듣던 거 해야지. So her children played in the yard and she watched them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이번에 두 문장 한 문장 만드세요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뭐를 합친 거다. Her children played in the yard. She watched them을 한 문장 만들면 She watched her children play in the yard. 됐습니까?
Okay, he heard his son shout for help. 됐습니까? 그래서 옵션 1로 표현돼 있어, 옵션 2로 표현돼 있어, 노다.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 아닙니다. 옵션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 그는 들었다. 그의 아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 됐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 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hout도 되고 뭐도 되지만 shouting도 되지만 뭐는 안 된다. to shout나 shouted 같은 형태는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I smell. 현대시대로 했네요. I smell someone making coffee.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훈아 옵션 1로 표현했어? 옵션 2로 표현했어? 옵션 2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나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냄새 맡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겼던 말은 뭐지? Okay. 그래서 who is가 생겼겠죠. 그 말은 얘가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란 말이야? 오케이. 방금 했는 말 틀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1번으로서의 뜻이란 말이죠. ing가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절대로 얘를 해석상으로는 동명사로 보기에 충분해 보여.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는 애들이 얘들이 나는 누군가가 커피 만드는 것을 냄새 맡았다니까 이거 돈 만드는 것이네. ing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 있는 걸 해석되니까 동명사이구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도훈아 수업 시간에 좀 잘 듣자. 이 얘기 몇 번째 하는지 알아? 어? 최소한 아홉 번은 했어. 어? 뭔 얘기를 아홉 번 들었으면 아무리 뭐 들은 지 좀 지났다 그래도 이제 좀 알 때도 됐잖아. 안 그래? 그 다음에 Steve felt the dog lick his fingers. 그래서 1번으로 표현됐어? 2번으로 표현됐어? 저거요? 네. 1번. 1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스티브가 스티브는 개가 자신의 손가락을 느꼈다. 느꼈다. 잘했어. To lick은 안 되지만 licking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그 목적어 뒤에 그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단어나 또는 어떤 덩어리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뭐뭐하 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랑 뭐뭐하고 있는 중인 이라고 표현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는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가 쓰이는 건 같은 편이죠. 근데 과거분사가 쓰이는 건 다른 편이죠. 그쵸? 그래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가 쓰이는 건 어느 편이야?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격 보호로서의 형태가 do나 doing이 온 건 그래도 한 편이죠. 얘들이 편 먹고 있는 편은 무슨 편? 운동회, 그렇지? 그렇죠. 홈팀, 정팀, 홈군, 백군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 동사 원형이랑 현재 분사는 한팀 먹었잖아. 한 팀.
야, 얘네 둘이 한팀 하고, 과거부사 너는 아무래도 얘네를 한팀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팀 먹어라 이랬어. 그러면 이제 팀명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현재 분사는 무슨 팀명 뭐로 할래? 팀명 하나 붙여줘봐. 얘들은 능동팀, 하는 팀이죠. 목적어 그 행동을 하는 팀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과거분사 PP 이것도 뭐 분사라는 말 난 정말 일본놈들이 만든 거라서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대신에 초등학교 때 별명 뭐였어? 과거분사 PP의 별명은 뭐? 내가 붙인 별명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래서 과거분사 얘는 어느 편? 수동편이란 말이죠. 그 행 목적어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당하는 그런 표현일 때. 그리고 얘가 왔을 때는 5-3에 C라고도 안 했어. 얘는 5-2라 그랬습니다. 사실 뭐 ING 왔을 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5-2지만 어쨌든 분사가 뭐라 그랬더라? 분사는 분신사바 친구지. 그러면 분사는 뭔데? 또 막 민준이 또 옛날 친구들이랑 분신사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했는 옛날 추억이 막 생각나니까 자꾸 웃지. 어? 뭐가 분사라고? 분사가 중요한 거. 어? 너랑 뭐 다른 수업 들었냐? 어? 전번에도 똑같이 이랬어. 너한테 물어볼까 대답 못하고 얘한테 물어보니까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고 그때도 그랬고. 뭐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돼? 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각동사 목적어 부사 원형하고 지각동사 목적어 현재 분사인데 1번, 2번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나 마나 끊어게 할 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뒤에 있는 덩어리는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이다, 당한다라는 표현이다, 다 전부 다 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우리만 보겠습니다. 나는 내 고양이가 소파에서 아이고 요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하기로 했대. 요렇게 그래서 나는 내 고양이가 소파에서 잠자 보았대요.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미 느꼈답니다. 그 다음 그는 전화벨이 울리 들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saw 이렇게 표현하겠죠. I saw나 I watched my cat sleep on the sofa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she felt someone push her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표현이 push her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 지금은 she felt someone push her죠. 됐습니까? 근데 push her라는 부분을 딱 선생님이 말하면서 아 요거는 요렇게도 되겠구나. 오케이. push her 할 때 her는 push라는 동사의 무슨 어죠? 그렇죠. 오 그렇네. 그렇죠? 맞지? 이거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그냥 sleep on the sofa 이거니까 목적어가 없지? sleep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니까 이거 갖고는 그거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push her를 보더니 어 push에 목적어가 있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할 건데 두구두구두구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러분들 과연 다른 문법의 주의사항을 같이 섞어서 잘 할 수 있을지. She felt someone push her. 그 다음에 he heard the telephone. 여기 보면 ring이란 동사가 있죠. 그래서 he heard the telephone r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I saw my cat sleep on the sofa. She felt someone push her. He heard the phone ring. 그래서 여기에 to sleep, to push, to ring 안 된다고요. 하지만 sleeping, pushing, ringing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표현만 푸시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하고 싶을 것 같니? 두구두구두구 I saw
오케이. She 아이고야. 다시 오자 뭐. She felt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쓸 것 같아? 오, she felt her 한 다음에 She felt her pushed by someone. 아우! 잘할 뻔 했는데 한 군데 틀렸어. 힌트, 얘가 틀렸어. He? He로 바꿔줘야 된다. 왜? He가 아니라 She요. 아, She로 바꿔줘야 된다. 왜? 제가 하는 그 소유격 대명사. 그럼 I love her 이런 표현은 불가능해? 아, 저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가 느꼈잖아. 그쵸. 오, 이거 뭐, 우리가 그래마타파에서 뭘 하면서 배웠던 애지. 제기대명사면, 또 그, 셋 중에 뭔지 따져야 되네.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아니면 어떤 수고라서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야. 제기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herself가 와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herself가 푸시를 하는 거야, 지금 푸시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꼭 능동의 관계인지 지금처럼 그녀가 밀림을 당하는 거죠. 수동의 관계인지 이와 같이. 그래서 뭐냐에 따라서 능동의 관계라면 능동의 관계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사용되어 있으면 여긴 동사 원형이나 ing형이 온단 말이야. 투부정사 형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수동의 관계니까 PP 형태 입장 밖에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Ring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왔으면 뭐 우리 해석을 어떻게 지금은 전부 좀 뭐 뭐라고 뻔하게 돼 있냐. 우리는 그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돼 있는데 영어스럽 우리가 한 약속대로 하면 우리는 뭘 본 거야? 우리는 뭘 본 거야? 그래, 우리는 나무로 올라가고 있는 다람쥐를 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뭘 본 거야? 나는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그렇죠.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밴드의 소리를 들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들은 뭘 본 거야? 축구하고 있는 몇몇 남자아이들을 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we saw, we watched a squirrel, squirrel 어떤 climbing the tree. Squirrel이 climb, climb의 뜻이 뭐예요? 기어 올라가답니까? 아, 무엇 무엇을 올라가다죠. 뭐 따질 필요 없고요. 근데 climbing the tree라고 돼 있네. 그렇지? Climbing the tree라고 돼 있네. 도훈아 이 정도면 눈치챘지?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뭐 할지 Climbing the tree라고 돼있대. 그치? 그러니까 좀 이따가 뭐 할지 눈치챘으니까 좀 이따 해줘. 오케이. I listened to the band는 band인데 어떤 playing a march. 그 다음에 they watched some boys playing soccer. 됐습니까? 얘 절대로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거 다 동명사다 이지를 하면 내 친구들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동원이 이제 영어 공부 영어 잘한다고 소문 났잖아. 그치? 민준이 영어 잘한다고 소문 났잖아. 그럼 이제 찾아올 거 아니야. 왜 이게 현재 분사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현재 그래도 좀 뭐는 구분되는 애들 현재 분사가 뭐고 동명사가 뭔지 구분 좀 되는 애들이 이들아 탁 찾아왔어. 그럼 이제 이 등신아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기 뭐가 생략됐잖아 봐 이러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나처럼 미친 게이처럼 야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약속해 친구야 나랑 이제 약속이야 이거는 우리는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다람쥐를 보았다 하는 거야 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볼 수 있잖아 그치?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 못 봐?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중인 다람쥐 못 봐? 보잖아 그래서 행진곡 연주하고 있는 밴드의 소리를 못 들어? 좋잖아 축구하고 있는 중인 애들 볼 수 있잖아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여기 생략된 말은 위치가 좋겠죠? 더 밴드잖아. 여기 생략된 말은? 여기 두 들어있는 거 안 보이시나 봐요. 두 들어있는 거 안 보여? 아, 뭐 초딩 때처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따져봐 물어봐야 돼요. 하다시 두요. 그럼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3년 내내? 고등학교 가서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무슨 편이었냐? 지금까지 했던 두 얘는 전부 다 어느 편? 능동편 됐습니까? 지 혼자 수동인거죠 뭐뭐 당한 뭐를 봤다 할 차례죠 보겠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돼있는데 얘도 우리끼리 약속은 어떻게 하기로 하면 될까? 그는 거리에서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좀 억시스럽긴 하지만 그는 무엇을 들었다? 거리에서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그래서 name하고 그 다음에 call 여기에 이제 목적으로선 name 뭐 his name이겠지 뭐 name이 나오고 여기에는 call이 나올 건데 name이 call을 하는 거야? name이 call을 당하는 거야? call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동안 능동이라고 계속 적었는데 name과 call의 관계는 뭐다? 수동이라고 해놔야지 나중에 실수가 없겠죠. 다음 나는 어떤 무엇을 보았다? 어떤 무엇을 보았다? 그녀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았다. 난 그녀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보았다. 버리다 throw away겠죠. 그쵸? 그러면 쓰레기는 waste 같은 거 쓰면 되는데 뭐 여러가지 쓰레기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은데 waste 하기로 합시다. waste하고 throw away 이렇게 써놓고 잘 쳐다보세요. waste는 쓰레기고 throw away는 버리다야. 그럼 waste가 throw away를 하는 거야. waste가 throw away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waste하고 throw away 사이에다가 뭐라고? 수동이니까 조심하자. 그 다음에 데이브는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자신을 느꼈다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자신을 느꼈다겠죠. 됐습니까? 데이브는 누군가에서 감시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데이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다 알 테니까 여기다가 영어로 이제 뭐라고 쓰면 돼? himself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watch라고 쓰면 되겠죠 지켜보다 그러면 himself가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지켜보는 겁니까? 감시당하는 겁니까? 감시당하는 그러니까 얘들 둘의 무슨 관계다? 수동. 수동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Dave felt himself watched by someone이 돼 있는 거죠. Dave felt whom himself. 어, 이거 댓글로 만들겠네.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Dave felt himself watched by someone. 자, by someone이 있네? 그치? by someone이 있으니까 그거 해줘. 그치? 그 다음에 I saw trash 썼네, waste 대신에. trash는 trash인데 thrown away. 어, 여기도 by her가 있네. 해줘. 오케이. He heard his name called on the street by someone. 이건 by someone, by가 없다. 재미없다. which was가 생각났죠. trash 쳐다보고 쳐다보고 which was가 생각났죠. 자, 그래서 요거 아까 하기로 했는 거. 그래서 또다 we saw a squirrel climbing the tree에서 climbing the tree라고 돼 있으니까 해줘. 땡 탈락 해줘. 스쿼럴. We saw the tree climbed by a squirrel. 오케이, 우리가 봤지? 그렇죠. 우리 we saw a squirrel climbing the tree라는 표현이나 we saw the tree climbed by a squirrel이나 전달한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다람쥐가 클라임을 하는 거야, 클라임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트리가 클라임을 하는 거야, 클라임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I saw trash thrown away by her 있죠? I saw trash thrown away by her도 해줘. I saw he okay, 그래서 여기 sh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게 몇 형식 문장 표현이니까 오형식? 넌 참 내 수업 지독하게 안 듣는구나. 스루 써야 되는 이유는 시제 일치죠. 그쵸? 몇 대 맞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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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태까지 뭐 어디다가 대고 얘기한 거니? 벽에다가 얘기해도 이거보다는 더 벽이 더 잘 문제 풀겠다. 어? 시제 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뭐 접속사 사용돼갖고 뭐 I know that 뭐 이런 문장이냐 이게? 삼형식 문장이냐 이게? 어? that절이 목적으로 와가지고 뭐 접속사 있으니까 뭐 시제 일치다 접속
접속사 나와가지고 CJC 따지는 그런 거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봐요. 모르겠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겠으면 뭔 방법이 있을까? 아이고. 이것도 해줘. Dave felt himself watched by someone. By someone 있으니까 해주세요. 'Watching him' 또는 'Watch him' 이런 식으로. 왜 또 'Watched' 하지 왜? 어 CJ치 하지 왜? 어? 여기에는 'Watch'나 또는 'Watching' 같은 형태가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숙제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뭐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수업 녹화되고 있는데 못하겠다는 소리를. 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뭐 그 내가 똑같은 설명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응? 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그래머 타파로 뭐 어? 1, 2, 3, 4, 5형식 문장 뭐하러 공부했습니까? 어? 자, 그 다음에 5-3의 A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want A to do라고 했고 대부분의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극소수의 몇몇 뭐야 동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다 5-3의 A에 속합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두 녀석은 각각 이름이 5-3의 B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준사역동사 있고요. 5-3의 C 방금 했던 지각동사 이외의 애들은 뭐 애들은 뭐 make, have, read 그 다음에 help 외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봤던 애들이고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는 꼭 따져야 된다. 얘와 얘의 관계가 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에 무슨 관계일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능동일 때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force A to do, order A to do 뭐 persuade A to do 됐습니까? 거의 모든 동사들이 다 이 형태를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다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 목적어가 뭐뭐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하는 것을 요청한다 뭐 ask 뜻을 맨날 물어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5-3의 A에 사용된 ask는 요청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뭐 request A to do 똑같이 A에게 뭐뭐 해달라고 request 요청하다 라는 뜻이라 했죠. 자 그래서 예문들도 살펴보면서 문법적인 내용들 한글 뜻을 보면서 어떤 영어 문법들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는 발토에게 계속 가라 는 것을 말했다죠. 말했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엔 발토가 목적어로 있겠죠. 이 자리에 목적어 발토가 있을 거고요. 발토는 보이니까. 여기에는 continue on 이런 영어 표현이 사용될 건데요. 발토가 continue on을 하는 겁니까? continue on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뭐 따지고 있냐? 목적어와 뭐라고 불리는 녀석?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뭐? 능동인지 수동인지 발토라는 영어 단어와 continue on의 관계 발토가 continue on을 하는 거야 발토가 continue on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는 그러면 뭐 당합니까? 뭘 당하는데 계속 가는 걸 당하는 거는 이동하는 것이겠죠. 어, 이동하는 것이 당하겠죠. 어, 계속하는 행위를 발토가 해요. 계속하는 행위를 당해요. 어, 발토가 리드독이거든요.
말했던 시점 오케이 계속 가는 시점 계속 가는 시점 이게 무슨 접속사 문법 하고 있습니까? 계속 가는 시점 과거 어? 그래서 여기 did 들어가 있는 형태 쓰면 되겠죠? 아니라고요. 어?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 아니 to 부정사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어? 뭔 di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우리 엄마는 내가 매일 내 책상 우리 엄마는 내가 매일 내 책상 청소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럼 여기에는 me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clean my desk every day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me가 clean을 하는 거예요. clean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me하고 clean이란 동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여기에 to clean my desk라고 표현된다고요. 예, 나는 그에게 문을 닫아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요청했던 거 언제? 문 닫는 거 언제? 과거이지만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뭐로 한다고요? to, do의 형태로 한다고요. 접속사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I want him to close the door. 아 I asked him 이제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라고 표현되어 있겠죠.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My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 day. Want a to do.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on. So. So, Balto continued on. So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번엔 시제 일치를 따지는 거죠. So를 써서 표현할 때는. So, Balto continued on. My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 day. 내가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야. So, I clean my desk every day. I clean 무슨 시제? 현재시. My mom wants 무슨 시제? 현재시. So 뭐 접속사. 접속사 문법으로 표현할 때 시제를 생각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목적격 보어를 길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5-3에 A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의 표현. 행동을 나타내는 거 동사들이죠. 두의 형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해라? to do의 형태로 해라. 인칭과 시제에 관계없이 뭐 to 뒤에 does, to 뒤에 did 이런 거 없습니다. to 뒤에는 to 부정사 만들려면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녀는 아이고야 에이씨 짜증나 왜 여기까지 또 튕겨 튕기기는 좀 그녀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여기에 children이 나올 거고 여기에는 play outside가 나올 건데 children이 play outsid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놓고 능동이라고 써놓고 시제가 과거니까 she told the children to play outside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She told the children to play outside.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도 보면 경찰관은 그 운전기사에게 멈추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더 드라이버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스탑이 나올 건데 더 드라이버가 스탑을 하는 거야 더 드라이버가 스탑을 당하는 거야 스탑을 하는 거죠 이 브레이크 누가 밟아? 자동차 브레이크 경찰관이 밟아 운전자가 밟아 어?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인 거야? 당하는 관계인 거야? 물론 내용은 운전자는 경찰관에 의해서 멈춤을 당했죠 근데 이 표현에서는 브레이크를 누가 밟는지를 브레이크 밟는 행위를 드라이버가 하는지 당하는지를 따지란 말입니다 물론 내용은 수동처럼 보여 근데 내용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문법을 다루는 겁니다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the policeman told the driver to stop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She told the children to play outside The police officer told the driver to stop So the driver So 라는 접속사 문법으로 바뀌었으니까 So driver 여기 did도 들어있네 그러면 the driver stopped So the children played outside 됐습니까? Wanted to do 나의 부모님은 내가 교사 되는 것을 원하신다 오케이 너는 이란 말 써놓으면 되겠죠 너는 내가 내일 너를 데리러 가는 것을 원하니 do you want me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my parents want me to become a teacher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tomorrow pick up 뭐하다 차를 태워 가다라 뜻입니다 너를 데리러 가기를 원하냐는 말은 너를 차로 데리러 가기를 원하니 뜻이니까 픽업이 이어동사라는 특징도 눈에 보이죠 픽업 유가 아니고 pick you up 했죠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tomorrow? 그 다음에 ask A to do A에게 뭐 해줄 것을 요청하다 제이슨은 나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제이슨 asked me to help him 됐습니까? 오케이 오 헬프 이미 있네 헬프에 목적어가 있네 그치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예방접종 할 거니까 추측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ll ask Tommy to fix the door 어 fix에 목적어가 있네 fix에 목적어가 있네 헬프에 목적어가 있네 자 그러면 민준이가 예상하는 제이슨 에스크 다음에 똑같은 표현 오 뭐라고? 오 예상대로네 니가 예상했는 대로입니다 자 얘를 보고 이제 조만간 요렇게 생긴 부분을 뭐라고 근데 한 군데 틀린 거는 알고 있지? 응? 제이슨은 요청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 당하도록 도움받도록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요렇게 생긴 걸 보고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To be helped를 보고 얘도 뭔가 명칭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머 타파에 얘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름 붙여놨을 거 아니야 이번에는 뭐라고 이름 붙였을 것 같은지 공식 용어를 좋아하는 도원이가 한번 네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양복 입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하시겠다?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뭘 하면서 이제 중3 때 가르쳐 주실 거야.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렇죠. 투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라고 하겠죠.
to be PP를 하면 되겠죠. 자, to 부정사의 수동태 이렇게 생겼는데 뭐를 만족시키냐? to 부정사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규칙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리고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라는 걸 만족시키고 있다.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라는 것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죠. 됐습니까? 자, 이건 그냥 예방접종이니까 지금 이거를 너무 신경써서 학습하면 헷갈리니까 이건 그냥 봐주세요.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겠구나. 여기는 내가 돕는 겁니까? 도움을 받는 겁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하니까 to do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I asked Tommy to fix the door. 내가 하는 행동은 요청하는 거고요. 터미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고치는 거. 문을 고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터미가 픽스를 하는 거예요. 픽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to Tommy 뒤에 fix the door라는 표현이 to fix the door라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괄호 2번에서 뭔 얘기하는 거냐. 저 쭉 있고 뭐 tell A not to do 네요 tell A not to do, want A not to do, ask A not to do 랍니다. 자, 이거는 그럼 뭐겠어? A가 뭐뭐 하는 것 하라고 말하다가 아니고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 A가 뭐뭐 하지 않기를 원한다, A에게 뭐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 하고 싶을 때는. 자, 그리고 얘는 이미 옛날에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 할 때 to 부정사 할 때 내가 설명했어.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요? not to do. 됐습니까? 그거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뭐 하는 거 to do, 뭐뭐 안 하는 거 not to do. 됐습니까? 자, 뭐 절대로 안 할 것을 요청하다 하고 싶으면 ask A, 얘보다 더 센 거로 바꿔주면 되겠죠. ask A never to do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절대로 뭐뭐 하지 말라고 목적어에게 요청하다. ask A never to do, not이나 또는 never to do 하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목적어가 뭐뭐 하지 말 않기 알 뭐뭐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다, 뭐뭐 하지 않아주 않기를 원한다, 뭐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 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우리 아빠는 우리가 침대 위에서 뛰지 않는 것을 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시제 과거니까 뭐 My dad told us not to jump on the bed 뭐 이런 데 있죠. My dad told us not to jump on the bed. 너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바라니?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겠죠. What do you want me? What do you want me?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자, what의 위치는, 원래 위치는 어디였다? 여기였어.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이거였어. 됐습니까? 너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이었는데, what이 끝에 오는 의문문은 좀 보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의 what의 위치만 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오케이.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 to do what, 뭐뭐 안 하는 것, not to do what. 됐습니까? 거기서 what만 일로 보냈습니다.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그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상징을 열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he asked them not to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Not to open the box. 됐습니까? So they 요청하는 거야? So they So they didn't open the box. So we So we jumped on the bed. 아닌데. 니들은 그랬다고. So we didn't jump on the bed인데 아니잖아, 니들은. Jumped on the bed 아니야?
But we still jumped on the bed 아니야? 그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기억이 없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그랬어. We didn't jump on the bed야. 자, 그 다음에 3번 관로 3에서는 뭐냐? 우리가 5-3에 B 19 꼴랑해야 3 플러스 1이었어.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plus help a do. 근데 5-3에 C 19 꼴랑해야 뭐 See, watch,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뭐 smell, taste. 세려보니까 6시네. 6시 9래. 그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5-3의 A 19는 무지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를 쓴다. 그래서 advise A to do 한번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 어떤 표현이겠어? advise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충고하다겠죠. order A to do 하면 A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다 시키다겠죠. 어? 사역동사 아닙니까? 아니라고.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죠.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죠. 이 allow는 여러분들이 이미 7단원에서 뭐 설명할 때 본 적이 있다. let A do A가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라 뜻이라 했죠. 그런데 얘는 사역동사라서 5-3에 B고 허락하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녀석이 allow인데 allow는 allow A do가 아니고 allow A to do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5-3에 A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이 안 된 녀석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advise A to do. 자, advise하고 스펠링 주의해야 될 건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명사죠. 됐습니까? 동사 충고하다는 advise라 했습니다. 스펠링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진짜 얍삽하게 동사 쓸 자리인데 동사를 틀림없이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얘를 떡하니 써놓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는 내가 캠핑가 허락하셨다야 엄마는 내가 캠핑가 는 것을 허락하셨다야 따져보면 여기에 만약에 이걸 사용했으면 그걸텐데 이걸 사용했죠. 그쵸? 그래서 mom allowed 를 썼죠. 그러니까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인거죠. 근데 만약에 뭐라고 했었으면 mom my mom Let me go camping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My mom let me go camping. My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선생님이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나를 만났어. 나를 만났는데 내가 갑자기 My mom let me go camping 1,2,3,4,5 막 이러면 5-3에 B 이러면서 지나가버리면 되겠죠. 그쵸? 근데 막 도원이 막 이제 막 저 학교 마치고 저 군것질 하려고 저기에 나들목 떡볶이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날 내가 딱 지나가면서 김도원 my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1,2,3,4,5 그러면 5-3에 A 이러면서 더 이상 저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저 나들목 떡볶이 안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나 무슨 좀 내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지. 네가 나들목 떡볶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난 네가 프랑스어를 할 거라고는 기대 안 했었다. 내가 과거에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의외의 일을 네가 했구나 의외의 일을 네가 해냈구나 이런 뜻이죠. 그쵸? 근데 나는 네가 프랑스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네가 프랑스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은 이 말이랑 다르죠. 그렇죠? 나는 네가 프랑스어를 안 했으면 했었는데 라는 느낌의 표현은
이거는 지금 이 문제, 오! 너 프랑스어도 해? 와,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죠.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는. 와, 너 프랑스어도 할 줄 알아? 와, 너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너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느낌 말고, 아, 난 네가 프랑스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프랑스어 말고 독일어를 하든지 이탈리아어를 하든지 좀 그러지 그랬어 라는 느낌의 표현은? 그건 너무 대놓고고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I expected you not to speak French 하면 그런 느낌이라고요. 난 네가 프랑스어는 안 했으면 했었는데 라는 느낌의 표현은 I expected you not to speak French. 자, 여러분들 이제 모두 이제 잘 파악해야 되냐면 이 글 쓴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도 슬슬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I expected you not to speak French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말로 하면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 expected you not to speak French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우리말로 뭐 아쉬움이죠. 그쵸? 맞습니까? 아쉬움이잖아. 너 왜 프랑스어 전공했어? 독일어나 아니면 이탈리아 이런 거 하지. 이런 느낌의 아쉬움의 감정이죠. 감정이 없어서 잘 못 느끼나요? AI들이라고 잘 몰라요. 근데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라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우리말로 하면 상대방이 가진 의외의 능력에 놀란 거죠.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는 놀란 거죠. 어? 대단한데? Surprised죠, surprised.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예?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에, 아저씨. 나는 네가 프랑스어를 해서 놀랐다. I am surprised because you can speak French. 셀프 딱밥 때리고 다시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는 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충고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 doctor advised him to take a rest. 뭐 이런 표현들 하면 되겠죠. 그러면 take a rest는 doctor가 하는 거야? he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하고, 만약에 이 내용 다 해석해 봤더니 의사가 쉬는 거야. 결국 다 해석해 봤더니 그럼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했겠죠. 근데 이 문장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그리고 김도원, 너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he가 와야 되는지 she가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동사에 목적어면 무슨 격이 와야 되겠냐? 어? 동사의 목적격이면 무슨 격이 와야 되겠냐고요. 어? 무슨 격이, 넌 문법 용어 좋아하잖아. 무슨 격이 와야 되겠냐고요. 용어도 잘 모르겠어. 문법 용어로만. 가 보면 학교 쌤 설명은 뭐 어디서 그냥 제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주워서 듣는데 내 설명은 어?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러보내나봐요. 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와야 되겠죠. 인칭대명사 니들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라는 챕터가 있었어. 어? 그래머 타파 1권의 첫 번째 챕터가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다. 목적격 써야 될 자리에 뭐 쉬를 넣지를 않나 뭐. 자, 그래서 팝퀴즈 숙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화 파트에 나왔던 것들, 어휘 파트에 나왔던 것들, 문법 파트에 나왔던 것들, 앞에 나왔던 어휘, 표현, 대화, 문법, 이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본문에서 쭉 나올 겁니다. 제가 심화자료 드렸죠? 네. 예, 심화자료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됐네. 선생이란 자식이 말이야. 준비도 똑바로 안 해놓고 말이야.
이러니까 민준이가 친구들 안 데리고 오지. 아, 미안.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러니까 도원이가 친구들 안 데리고 오지. 친구들 다 먼데 살아서. 야, 이건 알아.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 그래서 이쯤 되면 8단원 전체 제목이 뭐고 본문 제목이 뭔지 확인할 시간이죠. 8단원 전체 제목은 Have fun this winter. 무슨 문? 명령문이죠. 이번 겨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Have fun 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막 생각나죠. 인조이 yourself this winter 이런 거 막 배운 적 있죠, 그쵸? Have a good time this summer. 아, this summer란 자꾸 this winter 됐습니까? Have fun this winter.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오케이, 이 윈터 스포츠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윈터 스포츠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걸 다 한 거야?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죠. 그쵸? 윈터, 겨울 스포츠가 이제 스케이트 타기가 막 아 마음 따뜻해졌어 막 이러죠. 그쵸? 그래서 능동의 관계니까 무슨 형태? ing 형태가 여기 있는 거죠. The most heartwarmed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윈터 스포츠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윈터 스포츠야? 그래서 ing형이라고요. 됐습니까? 가장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겨울 스포츠에 대한 얘기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 그리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섞여 있네요. 오케이. 얼마나 자주,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더? The world's biggest lake takes place in Alaska. 누가 더 라고 했는데요? Takes place, 그 다음에 where? In Alaska.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형광펜 뿅뿅뿅 막 발사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It is called what?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그것은 Iditarod Trail Sled Dog Race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갈 수 있겠어. 한번 문장 슬쩍 봤더니. 그래서 누가 다래요, 시작부터. 누가 다? Around 18 teams of 12 to 16 go to take part in this race. 응? Take part in what? This race. 누가 다죠. 그렇습니까? 뭐 이거보다 독인 것도 있는데 뭐가 합니까? 그렇습니까? Round 18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동화편 막 발사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라 시작되네요. 누가 다? Each team has one dog. 오케이. What? About wha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각 팀은 Anchorage부터 출발해서 Nome까지 대략 1,800km를 가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5번 문장 슬쩍 봤더니 계속해서 이어서 가네요. 오케이. 5번 문장 누가 다? 뭐 막 가라 그래. 누가 다 the race can take what? More than 2 weeks. 접속사 안 왔네? 누가 다? Where? Through snowstorms.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그 레이스는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팀들은 자주 경주를 펼쳐야만 합니다. 눈폭풍을 통과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요렇게 한 덩어리 가면 되겠네요. 6번까지 한 덩어리죠. 됐습니까? 아 잠깐만. 아니지. 아 6번까지네. 6번까지 한 덩어리고 7번부터 조금 다른 얘기가 시작될 얘기입니다. 6번 문장 누가 다로 시작하나요? 누가 다로 시작하네요. 누가 다? The idea of the race began when? In 1973. Why?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the Nome. Iditarod Road Race는 시작됐다. When? 1973년도에. 왜? 또는 어떻게?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the Nome. Nome을 구원했던 그 개들을 추모하려는 목적으로.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the Nome. 뭐, 대화 파트 할, 아니, 뭐지, 대화 파트가 아니고, 어휘 파트 할 때 했던 것들 쭉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배웠던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이런 거 했던 거 다 복습했으니까 기억들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형어 벤치를 할 건 뭐 이제 이런 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안 해도 돼요? 네 진짜로? 네. 오케이. Early가 사용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됐습니까? In early March가 무슨 뜻이죠? 오,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토막은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이 섞여 있다 했으니까 뭐 그것도 뭐 형광에 굳이 안 칠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annual event인지, biannual event인지, 그러니까 이 이벤트의 성격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됐습니까? 얘기해 줄 수 있죠? 이 이벤트의 성격이 그렇죠? 이 대회의 성격이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지 아닌지 얘기해 줄 수 있죠? 이 부분 보고 예. 그 다음에 뭐 최상급 표현 보이니까 뭐 더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takes place 바꿔 쓸 수 있는 거 재미없게 밑에 하나 보이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Take place.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takes place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들 중1 아니잖아, 그치? 그쵸? 중1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쵸? 근데 왜 여기에 take place 써있는데 틀렸는지 왜 몰라? 시험 문제. 여기에 take place 나와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어, 틀렸다는 건 눈치채기로 나한테 나하고 약속한 거다. 이렇게 인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는 끽해요. 오, 웬일로 전치사가 뭐 영어 문장에 좀 많이 사용되는데 전치사 이 긴 문장이 하나부터 두 개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called.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 is cold에 대한 얘기, the idea of the sled log race 해놓고 여기다가 by people 했으니까 그것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기껏 그거 해놓으면 내가 갑자기 1, 2, 3, 4, 5 뭐 이러겠죠 뭐. 뻔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여기에 왜 takes part in 아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렇죠? 네. 왜 take part in인지. 그 다음에 take part in 바꿔 쓸 수 있는 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rou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재미없게 밑에 있지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장 읽고 나서 그러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개의 최대 몇 마리인지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대회장에 가면 총 몇 마리의 개를 만날 수 있을지 계산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보고 뭐가 궁금하다? Total number of the dogs 라고 물었다면 The total number of the dogs는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 또는 16마리로 된 구성된 개들로 구성된 12마리 또는 12마리에서 라고 하면 되겠네.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대략 80개의 팀이 이 레이스에 참가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에는 이치 북북스 머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치 북북스 머니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has to cover 보면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has to cov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뭔지 하겠죠. 그쵸? 이게 뭐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ver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cover의 뜻을 뭐로만 해석하면 여기에 뭐 어려워지느냐. cover의 뜻을 뭐 덮다, 가리다, 숨기다 라고만 생각하면 여기 헷갈립니다. 여기에 cover가 무슨 뜻이고 그리고 cover가 그 뜻이니까 뒤에 요런 것이 나오는 거죠. 거리죠, 거리. 커버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할 때,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시험 문제, 이거 이제 앵커리지에다가, 앵커리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뭐 넣어놓고? 놈 집어넣고. 놈 자리에다가? 앵커리지 집어넣고 물어본다든지 또는 글을 읽고 나서 내용 파악할 때 어 이 대회의 출발지는 어디야 도착지는 어디야 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아 이거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다 라는 거 이 글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다음 글을 읽고 I determined this red dog race에 대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살짝 바꿔놓는다든지 했을 때 아 이건 틀린 얘기네 이건 맞는 얘기네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rom A to B 이제 여기에 anchorage가 있기 때문에 출발지가 어디다 또는 도착지가 어디다 여기에 놈이 있기 때문에 출발지가 어디다 도착지가 어디다 라는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ace can take take가 계속 나와. 아까 전에는 take place 나왔고 그 좀 지나서 take part in 나오고 이번에는 또 take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뒤에 시간이 나오고 있죠. 시간이 나왔을 때 take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re tha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앞에 이번 시험 대비 말고 다른 시험 대비할 때 more than 대신 쓸 수 있는 한 단어 가르쳐 드린 적이 있고요. 반대말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More than의 뜻이 뭐예요?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 이란 뜻이죠. 2주 이상.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 자, end 접속사 나왔고요.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이것도 뭐 빈칸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Through. 뭐 이거 스펠링이 그렇게 헷갈리나 봐. Through에 헷갈리.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썼는 거 중에서 한 개 빼고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through라는 녀석은 어떤 전치사랑 어떤 전치사를 합치니까 through가 되는 거죠. through는 뭐뭘 통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통과하려고 하면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치사랑 어떤 전치를 합치면 through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Ideal World Race began in 1973. 자 근데 보면은 1, 2, 3, 4, 5번 문장은 시제가 다 똑같아요. 1, 2, 3, 4, 5번까지 시제가 똑같죠? 6번 문장만 1, 2, 3, 4, 5, 6 중에서 6번 문장만 시제가 다르죠.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이 보입니다. 개들을 기리기 위하여 됐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책으로 찾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뭐 하는 대신지. 그 다음에 save는 형태가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saved가 되어야만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랑 비교해서 사실은 이 began하고 saved 둘 중 한 녀석은 엄밀하게 따지면 형태가 좀 달라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ved encourage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내용 파악 saved nom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from encourage to nom인 거지. 됐습니까?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뭐 8단원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형광펜도 좀 많이 칠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every year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 the world biggest sled dog race in Iditarod Trail sled dog race는 올림픽하고 비슷한 녀석이야? 아니야? 올림픽하고 비슷한 점이 비슷해. 뭐 every year를 쳐다보고 올림픽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안 비슷하죠. 그쵸? 어떤 점이? 기간이. 이걸 기간이라 그러나요? 기간은 뭐 2주 동안 한다, 3주 동안 한다, 4주 동안 한다. 이거를 기간이라 그러지. 한글을 잘 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기간이 아니고 뭡니까? 기간이 아니고 뭐예요? 빈도가 다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every year마다 하는 이벤트를 보고 뭐라 그런다? annual event라 하죠. annual event. 그러면 annual의 뜻은? annual이란 단어에서 또 나온 게 파생어가 뭐가 있냐면 anniversary가 있죠. anniversary의 뜻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렇죠. 기념일 아니야? 이거 기념일? 어? 기념일. anniversary에 그러면 속하는 거 뭐가 있어? anniversary에 속하는 게 뭐가 있어요? birthday, wedding anniversary. 이런 거 아니에요? wedding anniversary가 뭔데? 그래. birthday는 생일. 어? 결혼 기념일 생일 몇 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다? annual event라고 한다고요. 그럼 annual의 뜻은 뭐겠다? 매년마다의 란 뜻이겠죠. 연례 행사할 때 연례. 됐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란 한자표의 연례죠, 연례. 오케이. 그러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더라? 4년에 한 번씩. every 4 years. 그렇죠. every 4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서 한 다섯 번 했어. 됐습니까? every 4 years.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는 이런 느낌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every 4 years는 이런 느낌의 빈도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사가 발생하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지다 라는 표현이 take place인데 takes place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take 오면 틀렸다는 거 잡아낼 수 있죠?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it is held죠. 그 이유는 hold의 뜻이 뭐기 때문에 열다. 어떤 행사를 열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목적어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해서 is held가 된 거고요. 그 외에 또 같은 말은 뭐가 있었더라? open. happens 해야 되겠죠. happens in Alaska. 또 O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는데요. occurs. 됐습니까? happen 하고 occur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무엇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뭐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뭐다?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이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다.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을과 어울리지 않죠. 됐습니까? happens, occurs, takes place. 자, 그래서 정보 챙기시고요. 첫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 아 참, 그리고 여기에 warmed인거 warmed가 맞냐 warming이 맞냐 ing형이냐 ed형이냐 heartwarmed냐 heartwarming이냐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it은 the world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s called the Iditarod road sled dog race 이고요. by people 했으니까 People call it the Iditarod Road Trail Sled Dog Race죠. 무슨 people called입니까? called는 여기에 수동태 시제가 현재인데 능동태는 과거가 되냐 너는? 어? People call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그래서 people call it the Iditarod Sled Dog Race. 1, 2, 3, 4, 5. 5형식. 학교 선생님한테만 영어 배웠나봐요? 그래서 뭐? 5-1형식. 5-1이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So, it is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5-1 문장을 수동태로 하니까 5형식의 수동태라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그래머타 파트 2권에 수동태 파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였습니다. People call it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by people.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계속해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뭐에 대한 팩트 전달? Iditarod Trail Sled Dog Race에 대한 팩트 전달이죠. 그래서 계속 현재 시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정보가 뭔지 1번 문장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 2번 문장 읽고 나서 알게 된 것, 그럼 3번 문장 읽고 나서 알게 된 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total number of the dog은 계산식이 어떻게 돼? 40 곱하기 16. 80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총 참가 팀은 몇 팀이다? 80팀인데 각 팀의 최소 개는 12마리, 최대 16마리.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 개수, 마리 수는 80 곱하기 16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하고 있냐?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때 뭐 80마리의 개가 참가한다. 이러면 틀렸어. 80팀이고요. 각 팀마다 최소 12마리, 최대 16마리의 개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뭐로 구성된 팀 할 때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팀이란 표현 teams of죠. teams of 됐습니까? teams of 12 to 16 dogs. 전치사 of 챙겨주세요. 됐습니까? 12에서 16마리의 개들로 된 할 때 of 썼어요. around는 여기에 뭐뭐 주변에가 아니고 대략이란 뜻이니까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많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80팀은 아니면 대략 80팀이니까 뭐 좀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참가하다 take part in인데 그래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around 18 teams가 이과에 이 주어죠. take part in에 주어줘. 암만 길어봤자 뭐 되니까 day가 되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해야지 1번, 2번, 3번 문장 계속해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t takes place it is called they take part in 됐습니까? take part in 바꿔 쓸 수 있는 건 participate in과
할 때마다 새롭나요? Join this race 또는 join in this race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Join과 같은 쉬운 표현 이제 take part in으로 나옵니다. Take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cover도 나옵니다. Take란 동사의 쓰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Take가 들어간 수거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Cover 그 다음 문장 cover 나옵니다. Each team, each book이고요. 안만기로 와서 it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와 있는 표현을 해야 되겠고 has to cover 뭐 표현? 의무 표현이죠. 그래서 대략 1800km를 가야만 한다. 의무 표현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Need to cover 또는 must cover. Need는 아니고 needs겠죠. Needs to cover, must cover, has to cover. 그래서 여기에 have 나와 있으면 이 단계 어딨냐 할 자신들이 있으시죠. Have가 아니고 has죠. It has to cover.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Around 1,800 km from Anchorage to Nome. 그래서 각 팀은 릴레이다, 릴레이가 아니다, 릴레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대략 1,800km를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건 릴레이 아니야. 근데 실제 있었던 사건은 릴레이로 하죠. 됐습니까? 이건 릴레이 아닙니다. 출발지는 앵커리지, 도착지는 놈. From A to B, A에서 B까지니까. 됐습니까? 스타트 라인 어디 꺼져 있다? 앵커리지에 꺼져 있다. 피니시 라인 어디에 꺼져 있다? 놈에 꺼져 있다. 됐습니까? 나 이번에 아이디타 로드 트레일 슬레드 레이스 참가하려고 왔어요. 이러면서 놈에 가 있으면 되겠죠. 참가하러 왔어요. 이러면서 놈에 가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커버 동사 빈칸 문제 빈칸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예상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가 뜻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나 돈 이런 게 나오면 돈이 들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이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We should have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ay. 됐습니까? The race may take, can take. More than 2 weeks. More than은 무슨 뜻이라고요? More than 2 weeks가 뭔 뜻이라고요? 2주 이상. 그러면 한 단어로 같은 표현은 over. 한 단어로 반대 표현은 뭐뭐 이하. Never? 절대 안 합니까? 뭐뭐 이하 under 두 단어로 under랑 같고 over more than과 반대되는 표현은 쉽죠. 두 단어로 된 건 뭐겠어요? less than이겠죠. 뭐뭐 이하 under less than 뭐뭐 이상 over more than 2주 이상이니까 more than 2 weeks over 2 weeks. 16 dogs less than 16 dogs. 됐습니까? 방금 뭐 했는지 알죠? 16마리 이상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고 안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m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번엔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race. 이번에 참 race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군요.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에 race가 몇 번 보입니다. 뭐 여기에 여기에 race 나왔죠. 이게 명사 race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DTR trail sled dog race 할 때 race도 명사입니다. 계속 race가 명사로 나오다가 여기에 race는 동사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합을 하다란 뜻으로 나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어차피 day이기 때문에 뭐 race의 형태는 크게 주의할 것. 두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원형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빈도부사 위치는 조비디 일반 앞이니까 일반 동사 race 앞에 와 있고요. through snowstorms의 뜻이 눈 폭풍을 뚫고서니까 through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다. 뭐뭐 안으로 into 뭐뭐 밖으로 out of 그래서 into A and out of B를 한 번에 해버리면 through A가 되는 거죠. A 속으로 into A, A 밖으로 out of A. 그러면 into A와 out of A를 한 번에 해버리면 through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thought think의 과거형 또는 생각이란 뜻의 명사죠. 알고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더죠. 더 뭐예요 이거?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의 접속사죠. 얘는 throughout이죠. throughout. throughout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얘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 만나보시고요. 네,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though하고 thought하고 through는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갑자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인 이유는 이제 IDTR word가 언제 처음으로 시작됐는지와 왜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in 1973, 1973년도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대 화살표 위에 기준점인 현재 한참 왼쪽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사는 일반 동사라면 did가 들어있는 형태 be 동사라면 was나 were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들 쭉 형태 보면 여기에는 takes place야. 여기에는 is cold야. 여기는 take part in이야. they take part in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는 it has to cover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는 뭐 can이 들어갔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여기에는 they do야. 그래서 계속 현재 시제입니다. they often race. 근데 여기는 갑자기 뭐가 들어 있는 형태 왔다. did가 들어있는 began이 와야 되겠다. IDTR race가 시작되었었다. 자, 그 다음에 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개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 통째로 꼭 알아두세요. 뭐라고? in memory of the dogs. 근데 아무 개는 온 세상 개를 다 추모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개죠. 개는 개인데 어떤 개? that saved Nome. That saved anchorage 아니라 했고요. Nome을 구출했었던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부르고 주격관계대명사라 부르고 선행사가 the dogs니까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 되죠. 생략됩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질문인가요? 생략될 리가 없고요. 주격관계대명사 형태적 특징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문법적으로 주의할 사항 주격관계대명사 맞죠? 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라매 그치? 그렇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타나는데 동사의 형태를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saved 얘가 day인데 and they saved 됐습니까? 그래서 end로 처리해서 바꾸면 the deeditor roa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and they saved Nome 됐습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 that 또는 and they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begin 하고 나서 save 했어 save 하고 나서 begin 했어 구하고 나서 열려 시작됐어 시작되고 나서 구했어 와 진짜 신기하다 일단 시작부터 하는 거죠 우리 저 레이스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니들이 구해 구하고 나서 시작됐지 시작되고 나서 구하자 이놈 새끼야 그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관계사란 녀석이 접속사의 역할도 겸하니까 이건 접속사 문법이다 물론 주어가 있으면 안 되는 주격이지만 주어 있으면 때려잡으면 좀비라면서 때려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begin의 형태 아니면 saved 형태 둘 중 뭐? saved의 형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had saved 돼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중3 때 시작하자마자 만나게 될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이게 무슨 과거 시제야? 과거 완료 시제지 이 시기야 That had saved the norm 뭐 이 정도 예방접종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save의 형태는 saved 또는 had saved다 이렇게 한 토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 클래스 카드 하기 전에 전체 보기 전체 보기 클래스 카드 할 차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네. 저 요거 끝나자마자 7단원 8단원 클래스 카드 있는 것들 쭉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야 교재 뒤에 있는 어디까지 했나요? 네, 끝나고 있어요. 문장. 뭐 제가 다 하고. 네. 빨리 컨디션 회복하시고요.